안녕하세요. 악어아빠 김줄수예요. 제가 집에서 저희 애들 먹이려고 계란을 갖고 왔는데 깨져버렸네요. 아무튼 이 계란은 잘 풀어서 오늘 먹이로 줄 겁니다. 이 계란을 먹을 주인공은 아프리카에 서식하고 이빨이 없어서 사냥을 하지 못해서 새의 알만 먹고 사는 뱀이에요. 뭔지 아시겠나요? 바로 에그이터 스네이크입니다. 등골라인에 있는 무늬가 되게 예쁘죠? 그리고 콘스네이크나 킹스네이크랑 다르게 뭔가 진짜 야생의 뱀 같은 느낌이 납니다. 원래는 제가 준성체나 성체 사이즈로 수입을 해서 메추리알이나 계란을 먹을 수 있는 개체들을 수입하는데요, 이번에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한 베이비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녀석들은 메추리알을 먹지 못해서 이유식을 해줘야 돼요. 일단 먹이를 주기 전에 뱀의 머리를 이렇게 살짝 잡아줍니다. 그리고는 주사기를 사용해서 입 안으로 튜브를 밀어 넣어요. 뱀은 원래 자기 머리에 몇 배나 되는 먹이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튜브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쭉 밀어 넣어줍니다. 뱀이 꿀떡꿀떡하면서 튜브를 삼키는 게 보이시죠? 그럼 이제 주사기를 살짝 눌러서 안에 있는 계란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튜브로 먹이를 줄 때는 뱀의 몸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먹었습니다. 먹이를 먹은 뱀은 배 쪽을 살며시 쓰다듬어서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다른 녀석도 해볼게요. 이 녀석도 머리 쪽을 살짝 잡아서 몸을 고정시켜 놓고 거기다가 튜브를 밀어 넣습니다. 반드시 살살 넣어야 되고 몸이 일직선으로 유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튜브를 밀어 넣은 다음에 주사기를 살짝 눌러줍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쪽 앞에 있는 구멍으로 튜브를 살짝 넣어서 입을 벌린 다음에 튜브를 살살살살 밀어 넣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 주사기를 살짝씩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뱀의 위로 먹이가 전달이 됩니다. 원래 이 녀석들은 십자매나 문조 같은 소형 뱀들의 알을 먹여야 하는데요, 그 알을 신선한 상태로 구하기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라도 먹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튜브로 먹이는 건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막 따라하다간 개체가 다치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